안녕하세요. 디어베프 미연입니다. 저도 이제 명실상부 1,000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되었기 때문에 주말을 맞아서 정말 오랜만에 서울 시내 나들이 겸 브이로그라는 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날 굉장히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해서 뭐랄까 하다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버스도 오랜만에 타고 종로 1가서부터 4가를 평소에 어렸을 때 예전에 굉장히 뭐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했던 길인데, 그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뭐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렸고요. 이게 주말 낮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렇게 휑한 장소가 아닌데 길가에 굉장히 사람이 없죠.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청 앞에 이렇게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는데 바로 밑에 기분이 좀 그렇죠. 이 서울시청 건물, 그러니까 청사가 처음 생겼을 때 이상하게 생겼다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뭐 제가 지금 봐도 어떻게 보면 좀 남이 군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은 느낌을 받긴 했는데, 또 막상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또이 청사가 생긴 지좀 이제는 몇년 됐죠. 오래되다 보니까 뭐 자주 봐서 그런지 뭐꽤 근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래 보니까 좀 정이 든것 같아요. 시청 건물 뒤쪽에 명품 시계 수리점. 뭐 굉장히 뭔진 몰라도 전문적이고 뭔가 굉장히 기술적인 뭐 그런 남자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죠. 청계천을 따라서 좀 걷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긴 아쉬워서 조금 더 돌아다녀 봤습니다. 저는 이거 정가 주고 샀고요. 요것도 나오자마자 정가 주고 샀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안살 겁니다.
시청 뒤편에 있는 이 조형물도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굉장히 흉물스럽게 생겼다고, 뭐 세금을 이런 데다 썼냐, 그런 말이 많았는데, 또뭐 막상 오래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 동상, 그야말로 뭐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 중에 하나죠. 굉장히 오래됐고 모든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상징물인데, 뭐 이것처럼 아까 그 꽃가콘도 이제는 꽤좀 정이 많이 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겨 찾는 장소 중에 하나인 광화문 교보문고에도 빠지지 않고 들려봤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서점이라는 곳이 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그냥 뭐 서점에 오면은 꼭뭐 책을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경만 해도 굉장히 꼭 읽을 건 아니지만 모든 책을 그냥 기분이 뭔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고, 좀 뭔가 지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기분이라서 아마 서점에 오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오래들 살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는 날이 길어졌는데 좀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재밌었습니다. 아, 이 책은 뭐 사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지금쯤 집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러지고 있지 않을까. 표정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집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책을 좀몇권 사가지고 나와서 근처에 있는 미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또 평소에는 웨이팅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식당인데, 아무래도 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이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웨이팅 없이 그냥 쏙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온몸이라고 왕만두를 시켜서 먹었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미진이라고 하는 식당이 뭐 정말 엄청나게 맛있다. 정말 진입니다. 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정말 여기 줄이 엄청 긴 식당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브이로그에 뭔가 이렇게 뭔가를 먹는 장면을 꼭 담으시더라고요. 선배 유튜버님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좀 어설프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예전에 좀 막 몇십 분 기다려가지고 줄 서서 먹었을 때는 진짜 엄청 맛있었는데, 이날 좀 배가 들고팠는지 아니면 뭐 줄을 안 서고 그냥 너무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맛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김치하고 깍두기는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먹는 거를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놓고 찍고 있었는데, 그 옆자리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앉으시면서 이렇게 핸드폰이 쓰러졌는데 툭 하는 소리가 나니까 옆자리에 식사를 하러 오신 일행분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굉장히 민망하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광화문이나 종로 1가, 2가 뭐 요 근처에 혹시 뭐 오시게 된다면, 그리고 뭐 아직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면 미진이라고 하는 모민유국수 전문점에 뭐 한 번쯤은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수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다가 그냥 들어가기 좀 아쉬워서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 중에 저는 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약간 궁전 같은 성 같은 건물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건물입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알고 있고요. 물론 뭐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맞고, 또 뭐 이 영상 초반에도 조금 나왔지만 뭐 경복궁이니 뭐 광화문이니 뭐 우리나라의 굉장히 오래된 것들 이 많죠. 특히나 이제 건축물도 적진 않지만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다 보니까 보통은 좀 오래된 것들이더라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신세계백화점 건물도 그렇고 대부분 좀 오래됐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좀 뭔가 건축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들은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뭐 유실이 됐던지 아니면 뭐 그 일제강점기 지나가면서 이제 사라진 것들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지만 보면은 되게
몇십 년된 아파트, 뭐막백년된뭐빌딩뭐막이런거있다고들하잖아요그리고아직까지도그것을사람들이이용을하고근데우리나라는좀금방지었다금방허물었다좀그런거있는것같아요근데이서울역도그렇고아무래도서울역도아마제가알기로는뭐일제강점기때만들어진건물로알고있는데뭐일본한테식민지기간이있었다는것이자랑스러운역사는아니죠굉장히가슴아프고좀부끄러운안좋은기억이지만우리나라도그렇고이서울도그렇고뭐어디에내놔도부끄럽지않은그런나라또그런도시가됐기때문에어려운시절을겪었음에도이렇게멋있는도시가된그리고제가살고있는서울을보면서좀더많은생각을했던하루인것같습니다이날밤하늘도참예쁘네요짧지않은영상을봐주신분들께감사하다는인사드리면서이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